as a paladin of Zakharum in the Eastern Koras Temple many years ago. 오, 이 파라는 팔라딘 출신이라고 합니다. 팔라딘으로 수련을 쌓았었다고 해요. 와, 민첩성 57짜리 무기가 있네. 던지는 무기구나. 새로운 활이다. 5에서 11. 어, 낫이 있네요, 낫. 빠른 공속에 8에서 20. 오, 센데? 여기 이게 더 세네. 네크로맨서니까 이 낫을 한번 써볼까요? 어차피 쓸 수 있는, 쓸 수 없는 것도 있네. 옷은? 어, 더 좋은 게 있네. 방어력 체력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방어력 80이라고? 방패도 되게 까리하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멋있네요, 방패도. 결빙 시간 감소. 투구도 이런 게 있습니다. 싹 교체를 해줄까요? 장갑은 제가 좋은 거 끼고 있었네요. 그러면 낫으로 하겠습니다. 낫은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어, 진짜 뭔가 네크로맨서 같기도 하고. 너무, 너무 유난 떠는 무기인데? 아니, 너무 이거 과한데? 나는 사신이오 하는 이... 아, 뭐 휘둘러보면 알겠죠. 이동합니다. 여긴가 보다. 여기죠, 여기, 여기. 함정문. 자, 갑니다. 새로운 파티를 꾸렸기 때문에 기대하고 가보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몬스터가 없네? 아, 여깄다. 몬스터 나왔다. 아, 뭐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잠깐만. 이거 맞아? 와, 해골 겁나 튼튼. 아, 잠깐만. 어, 물량 먹여. 와, 하자대 물량 먹어. 물량 먹어. 나도 먹어. 나도 먹어. 나도 먹어. 겁나 아파.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때리는군요. 나서로는. 야, 심하네. 왜 계속 없나 했더니 여기 다 없더니 여기 다 물어놨네. 제 공격력은 13에서 33이네요. 어, 레벨 업했다. 네, 민첩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지 스켈레톤 여기네. 오오오, 잠깐만 잠깐. 아, 여기 보스 있었어요? 퀘스트 갱신된 그쪽. 아, 잠깐만. 너희가 알아서 잡아. 몰라, 난 이제. 너무 약해, 나. 라다먼트를 제거하십시오. 어, 어, 나가 없어? 잘 싸우네? 아니, 어, 부활. 세핑으로 다 갈아주겠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쎄? 어? 나 필요 없나? 잠깐만요. 에이. 아, 아이템 또 변변찮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안다리엘을 죽이고 아이템 별로라고 진심됐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이템이 별로라서 파밍할 재미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아이템 나왔으면 실망했겠죠. 스킬 책이래요. 어, 스킬 포인트 주는 건가 봅니다. 라이프 17 가시고. 어, 이거 좋아 보인다. 아싸. 이제 마을로 가면 되나 본데. 상금을 받기 위해 아트마에게 돌아가시오. 상금을 준대요. 아이템으로 주지. 호라드릭 스크롤. 스크롤. 루트골레인에서 케인에게 물어보세요. 와, 케인님은 모르는 게 없네요. 이 모래 마을에 있는 것도 알아? 천막인 거 아냐? 아트마한테 보상 먼저 받겠습니다. 오, 상금 준다 그랬는데 상금 안 줬고요. 마을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태워줘서 제가 이제 DC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아카라한테 싸게 샀던 것처럼. 그리고 제린이 만나러 오라고 했대요. 오라가라 하네요, 막. 엄청 길었는데 없어졌죠. 호라드릭 그 스크롤은 이 데커드 케인 할아버지가 있는 모임이 있대요. 호라드림 노인회가 있는데 거기 속한 사람만 알 수가 있대요. 그 노인회 논문에 따르면은 노인회 문서에 따르면은 이 호라드릭 스태프라는 짱짱 센 스태프가 있는데 3분할을 해놨대요. 근데 이 3분할된 걸 모은 다음에
그 호라드릭 큐브라는 걸로 합체를 시켜서 완성된 호라드릭 스테프가 있으면은 이제 탈라샤의 납골당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모을 수 있는 거는 저 같은 이제 짱짱맨 영웅만 가능하다고 해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내용이. 내가 설명했는데도 기네요. 완료. 아, 호라드릭 스테프. 메마른 언덕 밑에 있는 죽음의 홀에서 큐브를 찾으세요. 파 오아시스 아래 위치한 마크트 동굴에서 호라드릭 스테프를 찾으세요. 클러바이퍼 신전에서 호라드릭 스테프를 찾으세요. 에, 라고 돼 있죠. 뭐 하나씩 찾으면 되겠죠. 제린이랑 만나라 그랬는데. 제린. 여기 있다. 뭐야, 제린이 아니잖아. 제린. 제린이가 저에 대한, 여기 제린이 있죠. 제린이가 저에 대한 입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 짱짱맨이라서 심부름을 시키고 싶대요. 근데 이 제린 탐정의 추리로는 아까 얘기한 어두운 방랑자, 그 디아블로 1의 주인공이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데커드 캔도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그 녀석이 탈라샤의 무덤으로 가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니까 드래곤알이라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서 탈라샤의 무덤으로 빨리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비밀인데 저한테만 알려주는 비밀 얘기라고 해요. 아휴, 탈라샤의 무덤을 찾으세요. 이 여섯 번째니까 이거 깨면 끝나나 보네. 여기는 어디 보자. 드래곤알이 어딨지?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드로그난. I've heard that you are responsible. You ought to look over. 오, 자기 물건들을 보고 가래요. 아, 여기 마법사네. 그럼 뭐 하나 볼까요? 물건들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구하러 온 건데. 골 때리는 생각입니까? 대충 뭐 마법 같은 능력이 있는 지팡이 같은 거 팔고 있습니다. 되게 비싸네요. 33% 증가된 데미지. 이거 너무 좋다. 아, 나 낫을 쓰고 싶긴 하고 낫이 되게 좀 마음에 들거든요. 뭔가 이미지도 맞고. 이거는 못 참죠. 너무 세네요. 오! 도끼 멋있게 생겼다. 양날 도끼였는데 여기 도끼는 이렇게 약간 내 취향인데요? 장작을 잘 펼 것 같은 도끼를 좋아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빨리 퀘스트 깨러 가죠. 여기 이쪽으로 나가나, 이쪽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갑니다. 데미지는 25에서 70. 겁나 쎄. 너무 좋아. 레벨업. 자, 이번 레벨업은 좀 특별합니다. 일단 민첩을 찍고요. 나 막고 있잖아, 도와줘. 그리고 스켈레톤을 찍으면 이제 다섯 마리를 뽑을 수가 있죠. 자, 여기 다섯 명이 됐습니다. 조금은 보이진 않지만. 크리스탈 소드 뭐야? 5에서 15의 빠른 공속이라고? 이거 보통이거든요? 오! 어? 좋아 보이는데? 이게 공속이 빠르고 그 무슨 콜드 같은 게 걸려서 상대가 느려지고 이런 게 있나봐요. 이런 못 참는데. 공격 등급도 있는데. 아, 근데 모든 저항력 6! 보라색 방패. 보라색인가? 와, 겁나 세 보여. 약간 벌레 껍질 같기도 하고요. 야, 든든합니다. 갑니다. 여긴가 보다. 죽음의 홀 1층 여기다. 나 그 도나무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뭔가 아프다 했더니 이유가 있었구만. 방패를 믿고 보나머를 잊고 있었네. 뭐예요? 여기 있었어요? 보스 같은 거 있었어요? 아니, 뭐 이게 그냥 땅바닥에 버려져 있어. 뭐 찾았습니다. 어찌됐건 여기다 이제 보석 같은 거 넣으면 합쳐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빨리 합쳐보죠, 가서. 왜, 할아버지 할 말 있어요? 와, 놀랍게도 큐브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합체시킬 수 있다만 알려준 게 아니라 보석 6개에다가 소드 하나를 넣으면은 소켓이 뚫린 롱소드가 생긴다고도 했고요. 화살통 2개를 넣으면은 크로스보우 화살통이 생긴다고도 했고요. 크로스보우 화살통 2개를 넣으면은 화살통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설명해 줬어요, 일일이. 이게 딱 세 개 있죠. 이걸 될라나? 오, 되네? 세 개네? 이렇게 이제 합쳐서 한 단계 높은 등급이 나옵니다. 라이프 17 플러스야? 너무 좋다. 저 라이프가 73이거든요. 스켈레톤 체력이 얼마나 되지? 스켈레톤 체력이 150이네. 스켈레톤 왜 이렇게 튼튼해? 화살통 두 개를 넣으면은 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아버지가 알려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유 그래도 이 모래 마을로 오기도 했고요. 보다시피 이제 크리스탈 소드에 보라색 방패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 해골들도 많아졌죠. 사지에다가 이제 다섯 마리니까 어찌됐건 머리가 아 제가 머리죠 네크로맨서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잘 즐겼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도바.